번째 버킷리스트. 이곳은 좀 더 특별한 푸팟퐁 커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식당 인테리어부터 와. 곳곳에 놓인 소품들까지 태국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나오자마자 먹기 바쁜 손님들. 안에 있는 해산물이 탱글탱글하게 완전 입을 아주 즐겁게 하는 맛. 너무 행복합니다. 게살의 또 담백한 맛이 또 이 입안의 침샘을 자극시키네요. 대체 무슨 메뉴길래 이렇게 열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뽀빠뽕 커리 덮밥입니다. 네, 이곳의 특징은 새우, 오징어 등 다양한 해산물을 넣어서 밥과 함께 좀 더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점인데요. 한국인들의 입맛을 저격하러 나왔다. 푸팟퐁 커리와 찰떡궁합 자랑한다는 한국인의 힘, 쌀바. 밥 아래 녹진한 카레 소스가 스며들었으니 밥 한 공기 뚝딱은 시간 문제. 게다가 게살을 푸짐하게 올려 푸팟퐁 커리 고유의 맛을 살린 덮밥 드시겠다. 살짝 매콤한데 계속 땡기는 맛이 있어요. 손이 계속 가요. 계속 먹고 싶어져요. 아, 이게 소스에 뭔가 특별한 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맛이 그 맛 때문에 지금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매콤함이 숨어 있다고요? 맛의 핵심인 커리 소스의 숨은 비법 뭐예요? 또 다른 특징은 복합적인 맛을 내는 이 소스에 있습니다. 태국에서 공수한 전고추로 고추기름을 내서 매운맛을 살렸고요. 매운맛의 비밀은 바로 태국에서 온 고춧가루로 뽑아낸 고추기름. 여기에 마늘을 볶아 알싸한 맛까지 올려줍니다. 이제 타이커리에 코코넛 밀크, 그리고 굴소스, 계란 등을 이용해서 맛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등 복합적인 맛들을 다 가지고 있는 태국 요리의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진짜 강렬해요. 다양한 맛을 내는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게 달달 볶아주는데요. 계란이 전부 익기 전에 불을 끄는 것이 핵심. 준비해둔 밥 위에 카레 소스를 얹고 주인공인 게살을 푸짐하게 올리면 완성입니다. 사장님, 쌀국수 면 하나 주세요. 네. 쌀국수 면 하나 주세요. 네. 아니,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쌀국수요? 라고 생각하셨죠? 푸팟퐁 커리의 또 다른 변신. 바로 이 카레 소스에 쌀국수를 넣어 먹을 수 있다는데요. 면 사이사이에 소스가 잘 배어들어 환상의 조합이라고요. 태국 현지 분위기 속에서 즐기는 색다른 맛에 흠뻑 빠진 손님들. 탄수화물은 언제나 진리. 한국인은 탄수화물 두 가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소스는 버리지 않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여행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여행 꼭 가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태국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